떨어지는 소린가 봐. 여기다 맞겠다, 지금. 도토리 한창, 주술 때인데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집 지면 이렇게 하늘 보이게 하고 싶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한국 엄마, 애틀맘입니다. 오늘은 둘루스 지역에 집을 보고 왔어요. 40만 불 초반대 집인데요. 아마도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사진 작가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 같아요. 스타꽃 집인데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너무너무 예쁜 집이에요. 겉에 이런 물 호수 박스 하나도 정말 예술 작품 같았고요. 거라지 문도 참 나무로 예쁘게 해놓고 벽에 저렇게 예쁜 문양들을 다 달아놓으셨는데 촌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이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. 그리고 집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게 저렇게 지붕에 창문을 뚫어놨는데 저게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.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어요?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커다란 부엌이 있습니다. 제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눈으로 감상하시는 게 더 좋을 정도예요. 나무로 된 집이 굉장히 이 집이 한 30년 된 집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신 건지 모든 것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웠고 깨끗했고요. 정말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와,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지 한 톨이 없어요.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보셔도 아는데 밖에 화분에도 정말 손으로 만져봐도 먼지 한 톨 없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더라고요. 집안에 기름때, 먼지, 고양인지 강아지인지를 키우는 것 같은데도 털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집이에요. 펜츄리를 봐서는 미국 분이 사시는 집 같아요. 미국 조미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이렇게 정리 잘 된 것만 봐도 이 집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너무 좋았고요. 바로 부엌 뒤에가 이렇게 세탁실과 보일러실이 함께 있었고요. 다림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선반과 요 세탁실에 들어가는 벽조차도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평소에 예쁘고 깨끗하게 하고 살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. 네, 이런 액자들 굉장히 자연스럽죠? 사실은 갑자기 이 집을 보러 가게 됐는데도 흔쾌히 보여주셨고 항상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사시나 봐요.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계속 감탄을 하고 봤습니다. 네, 식탁 테이블에서 밖에 햇살을 보고 또 창문이 정말 너무 고급스럽고요. 뭐 손댈 거 하나도 없어요. 부엌에 나와서 바로 거실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요. 이 바닥에 햇살 들어와서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? 자,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예뻤어요. 팬이 햇빛에 비쳐서 돌아가는 그림자가 보이는 게요. 와, 정말 남의 집이지만 여기 바닥에 그냥 누워서 이 햇살을 보면서 눈 감고 있고 싶더라고요. 물론 방탄 음악을 들으면서.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. 안방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요. 아주 예뻤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가는 여기 보이시죠? 화장대 그리고 화장실도 짜자잔. 와, 저절로 목욕하면서 콧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. 뒤에 프라이빗하게 뒷마당이 넓어서 사실 이렇게 보이게 훤하게 있어도 다 벗고 목욕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넓어, 뒷마당이 넓어요.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우드, 나무로 해놓았고요. 30년 된 집치고는 모든 것이 정말 완벽했어요. 아마 리모델링을 하셨거나 정말 깨끗하게 쓰신 집 같고 여기 옷 정리된 것만 봐도 이 집주인의 성격 보이시죠? 네, 입는 옷을 다 이렇게 비닐로 다 감싸놓으신 거 보면 깨끗한 성격. 네, 게스트룸인 것 같은데요. 게스트룸도 뭐 험잡을 데가 없습니다. 손댈 거 하나 없이 완벽하고요. 화장실도 깨끗합니다. 조금 낡은 듯한 느낌은 있지만 아주 깨끗하고 전통으로 보였어요.
자, 2층 계단도 원목으로 되어 있었고요. 왼쪽에 사진들 개인적인 거라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정말 사진 작가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작품들이 많이 있었고요. 아, 이 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게 2층에도 이렇게 아담한 오피스를 만들어 놨어요. 사실 이게 방으로 만들어도 되는 공간인데 햇살이 쫙 들어오는 2층 다락방 느낌 같은, 예, 그리고 거실도 보이고 부엌도 이렇게 환하게 보여서 이 집의 아름다움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오피스였어요.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. 이걸 방으로 했다면 방이 4개가 돼서 어쩌면 이 집이 좀 더 쉽게 팔릴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족이 3명, 아이가 1명 있거나 아니면 젊은 부부 또는 노부부가 산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.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이에요. 이 방도 너무나 깨끗해요.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, 예, 오피스처럼 이렇게 비워놓으신 것 같아요.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깨끗하고 우드로 된 것들이 다 좋았는데 저는 사실은 나무도 키우고 네, 가축도 좀 키우고 그럴 수 있는 넓은 마당. 마당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넓어요. 딱 마음에 드는데 방 개수가 3개밖에 없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아쉬워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. 정말 요 창문을 보시면 맨 창에 저렇게 무늬를 달아놓을 정도로 너무 예쁜 창문. 와, 밖에 나왔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있는 이 화분이나 의자에 먼지 한 톨이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나. 정자 보이시죠? 아, 여름에 저기서 차 한잔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집 뒷모습도 스타꽃집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지어놓은 거 잘 못 봤거든요. 이 집이 42만 불이에요. 그런데 뒷마당이 정말 끝이 안 보여요. 끝이 안 보이는 뒷마당을 얼마나 예쁘게 해놓으셨는지, 그리고 바닥에는 거북이 모양, 쇠로 만든 거북이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었고, 아, 이 집 오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. 아, 정말 너무너무 집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. 방 하나 모자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. 그렇다고 그 오피스를 방으로 만들 수도 없고. 아, 여기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말 걸어 다니는데 남의 집인데도 제가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. 이 초록초록한 것과 도토리 나무와 나무 냄새, 또 깨끗한, 아, 여름에 이게 얼마나 예쁜 꽃들이 피어날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여기다가 의자 하나 또는 흔들 침대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누워있어도, 와, 애틀란타의 저 하늘 보이시죠? 정말 사계절 다 하늘이 좋지만 가을은 더더욱 좋습니다. 와, 너무너무 좋은 뒷마당에서 한 바퀴 휙 돌아볼게요. 정말 끝이 안 보이고요. 저 끝에 또 펜스를 잘 쳐놔서 아주 안전하고 프라이빗하답니다. 네, 양쪽 끝에 또 이렇게 농기구들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창고도 만들어 놓으셨고요. 네, 캠파이어 할 수 있는 불도 있고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너무나 좋은 집이었습니다. 제가 아쉬움을 안고 포기를 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연락을 하시면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. 거북이 모양 너무 이쁘죠? 네, 감사합니다.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바이.